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전력이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1 레이더가 드디어 첫 시험 비행을 마쳤는데요. 이게 바로 있는데 없고 없는데 있는 대표 전력이랍니다. B-21 레이더 외에도 이런 차기 스텔스 전력들이 여러 나라에서 개발되고 있다는데 두둥. 2022년 12월 첫 선을 보인 B-21 레이더. 지난 10일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약 90분간 40여 킬로미터를 비행해서 에드워즈 공군기지에 참륙하며 첫 시험 비행을 무사히 마쳤는데요. B-21 레이더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 폭격기로 2020년대 후반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정확한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주목할 점은 바로 스텔스 기능. 이제 바바족이라면 스텔스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스텔스란 레이더 전파를 흡수하는 형상, 재료, 도장 따위를 사용해 레이더에 의한 탐지를 어렵게 하는 기술을 뜻합니다. 이 독특한 가오리 모양도 다 스텔스 기능을 위해 설계된 거죠. 미 국방부 장관인 오스틴 장관은 B-21 레이더를 두고 지난 50년 스텔스 기술의 집약체라 언급할 만큼 엄청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스텔스 전략 폭격기 B-2 스피릿이 레이더의 큰 세 정도의 크기로 잡히는데 B-21 레이더는 골프공 정도의 크기로밖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니 엄청난데요. 하지만 아직 놀라긴 이르다고요. 적을 탐지하는 기술이 향상되면서 스텔스를 활용한 차세대 전력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전력들이 있는지 저 루리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미국의 대표 스텔스 함선인 주말특급 구축함입니다. 2022년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 훈련 림팩에 주말특급 구축함 2번함 마이클 몬스루함이 참가하며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전장 190m, 전폭 24.6m, 만재 배수량 16,000톤의 주말특급 구축함은 선체 측면 상부가 안쪽으로 굽는 텀블홈 모양 설계를 동체에 적용해서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또 선체 상부 구조는 전면 복합재를 사용하고 통합 다목적 마스트를 적용해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선체는 40%가량 크지만 레이더 상에는 작은 어선 정도의 크기로 잡혀 적에게 들킬 걱정을 덜 수 있는 거죠. 현재 주말특급 구축함은 2번함 마이클 문수루함까지 배치된 상태이고 3번함 린든 B. 존슨함은 현재 시험 항행 중이랍니다. 스텔스 기능이 전투기나 함선에만 들어가냐? 아니죠! 적을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이 그 예입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길이 5.1m, 직경 48cm, 속도는 마하 0.8에서 0.95입니다. 작전 반경은 250km를 초과하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데요. 전파 반사 및 적외선 방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미사일의 형태인 원형이 아닌 사각형에 가까운 스텔스 형상을 띠고 있어 탐지하기 어렵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톰 섀도우는 표적 유도 방식으로 GPS, 관성항법, 적외선 화상 유도, 지형 대조 총 4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슝 날아가는데요. 덕분에 적이 재밍 공격을 해도 다른 방식을 활용해서 예정된 목표물까지 쭉 날아갈 수 있답니다. 이번엔 바닷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황당! 스웨덴의 차기 잠수함이 될 A-26 스텔스 잠수함. 길이 63m, 가로폭 6.4m, 잠항 심도 200m로 45일간 잠항할 수 있는 A-26 잠수함의 특징은 바로 마스트의 모양! 여섯 형태의 마스트 모양이 레이더 단면을 줄이고 유체 역학적 이점으로 적이 쉽게 탐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동과 소음 감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무 재료, 특수 코팅제를 사용해서 적에게 들키지 않는 이른바 유령 모드로 잠항할 수 있답니다. A-26 잠수함은 현재 건조 중에 있어서 2020년대 후반 스웨덴 해군에 인계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스텔스 전력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 대한민국도 빠질 수 없죠! 대한민국! 미래 전장을 주름잡을 대한민국의 차기 스텔스 전력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 테니까 주목! 먼저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으로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첨단 전투함 KDD-X입니다. 한국형 구축함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고 있는 KDD-X는 탄도탄 추적을 통한 요격 임무와 해상 대공 방어 능력, 대잠수함 작전 능력 및 대지 공격 능력을 주 임무로 설정해서 최고 성능을 갖춘 구축함으로 탄생할 예정인데요. 대한민국 해군 역사상 최초로 스텔스 통합 레이더도 탑재하게 된답니다. 함교의 각종 레이더 시스템을 모듈화시켜서 전자기 차폐 구조물에 넣어두는 통합 마스트 시스템 덕분에 전파 도달 거리 및 송신 효율 향상은 물론 KDDX의 RCS 값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최근 호주의 보병 전투 장갑차 도입 사업에서 최종 선발된 레드백 역시 스텔스 장갑차라는 사실. 하지만 그 방식은 총상이나 도료를 발라 RCS 값을 줄이는 것과는 아주 조금 다른데요. 솔라 시그마 쉴드라는 열상 위장막을 둘러 열상 감시 장비 탐지는 물론 열 추적 미사일 공격을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일종의 스텔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이렇게 보니 스텔스 전력이 방산업계 핫 이슈인 거 맞는 것 같은데요. 핫 이슈. 앞으로 또 어떤 스텔스 전력들이 만들어질지 궁금하다면 뉴스 봐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